good. I knew that I wouldn't.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n't. 에이, 지상에 그런 라디오가 어딨어.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 사연 소개되면 현금을 그 꽂아주는 라디오가 왔다고요? 에이, 거짓말.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있다니까. 단, 말도 안 돼. 심장 부여잡을 만한 뜨거운 사연만 오케이.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자, 이번 주만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설 연휴 동안 음복 많이 했는지 아이 피부가 예 더 좋아졌습니다. 소주를 마실수록 아름다워지는 여자 개그우먼 허안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안나요? 네네. 설 동안 뭐 어떻게 마일리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면 시댁 네네. 식구분들이 저한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치가 있지. 예, 나도 안나랑 한 잔. 아하. 어, 나도 한 잔 받아라. 아하. 예, 시댁 식구 10명이면 저 혼자 그냥 한 병 반을 먹지 않습니까? 아하. 기본 어, 간타율이 예. 있으니까. 예, 예. 네. 행복했습니다. 예, 예. 4시까지 먹었나 봐요. 새벽이요? 예. 야, 부엉이 시간까지 먹기 쉽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즐거우셨나 봐요. 네. 네. 야, 빨간 채널 너튜브 구독자 수가 와 239만 명이요? 와. 와, 영상을 올렸다면 기본 300만 회. 너튜브 쇼박스로 엽전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남자 김원훈의 짝꿍이기도 하죠. 개그맨 조진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쇼박스 채널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입니다. 어허, 네. 엽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이든한테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야, 그쵸? 진짜 그쵸? 진짜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네. 아우, 요 저기네. 애국자네. 저, 애국자네. 애국자네. 아, 그렇죠. 어, 이렇게 또 외화벌이를 미국 돈을 벌어오네. 예, 그쵸, 그쵸. 어, 외화벌이. BTS네. 근데 거기까지 그렇지. 개그맨 BTS. 왜 BTS요? 거기까지 하시면 안 돼요. 외화벌 제일 많이 보는 남자. 진짜. 외화벌이. 진짜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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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상도네 상도. 아, 이게 네. 아, 이게 공격 같은 느낌이죠, 이게. 아예 덕담이죠. 아, 덕담이죠. 요즘에 많이 예 비지하죠. 많이 바쁘죠. 아, 뭐 바쁠 때도 있고 좀 안 바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아하. 그러면 저 진세 씨가 저 KBS 몇 기예요? 제가 이제 31기입니다. 31기. 네. 그럼 허한나는요? 24기요. 네네. 24기. 그럼 와 7기. 네네. 7기 수 차이 아, 그 나는 거죠? 제가 진짜 아예 눈도 못 쳐다보는. 아 그래요? 예, 진짜 눈도 아예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기억이 나요. 진세 막내로 들어왔을 어, 때가.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친구들은 신기하니까 TV 나오던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막 예. 말 걸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막 눈 마주치려고 막. 연예인 보는 거니까. 어, 막 초롱초롱해요. 근데 진세는 어. 그냥 무념무상.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게 오히려 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 원래 초반에는 근데 최대한 이렇게 사리고 있어야 그래도 어. 선배님들 눈에도 최대한 안 띄는 게 더 좋다고 아. 얘기를 들어서. 그러기엔 아. 진세 씨 그 마스크가 그렇지. 31기 중에 되게 독보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하관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아, 본네트 자체가 예, 아주 그렇죠. 이름이 조진세잖아요. 또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네.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세 씨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장난을 되게 많이 쳐주셨어요. 장난을 엄청 쳤는데 진세 씨가 네. 하나도 안 받아주는 아니, 거예요. 저 아예 받기는 어, 받는데. 어. 그래서 어, 그 진세 씨가 네. 얘기하기 싫은가 그래서 이제 말을 그들이 안 걸었어요. 네. 아니 이름이 그 저 뭐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세가 뭐 어떤 뜻이에요, 오. 진세? 아 진세가 이제 한자로 풀면은 네네. 그 누를 진의 세상 세자 해가지고. 네네. 세상을 누렇게 만든다? 누른다고요? 아 누른다고. 예, 진압할진. 요즘에 어. 그게 턱으로 그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네네. 제가 턱으로 세상을 누르고 있어요. 깡통 누르고 막. 어허. 아니야 진짜요. 왜? 들고 으깨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 맞아요, 먹을수록 맞아요. 저 하관이 발달되면은 그 네. 말년 운이 좋다고. 아 진짜. 아 너무 네네. 다행입니다 진짜. 근데 턱이 또 이렇게 발달했는데 나쁘게 발달한 게 아니라 네네. 또 얄쌍하게 발달해가지고. 그렇네. 호감이야. 호감턱이네. 샤프턱이야. 예, 오히려 뾰족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찍어 누를 때 굉장히 네네네. 좀 압력을 좀 세게 갈 수 있어. 진세네. 어 좀 저 진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만나는 여자 친구 있나요?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FA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아, FA 예, 예. 예. 지금 이적 시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선배님이랑 라이벌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는 FA가 아니고 아니에요? 유기견이죠. 예. 아 누가 집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 목줄 좀 채워야 되는데 아 문자 왔습니다. 아 네네. 네네. 아, 예, 네 진세 씨. 네 0916님께서
진세 씨 쇼박스 구독자 수가 239만 명이면 통장에 돈이 막 쌓이죠. 이번 설에 부모님한테 선물 뭐 해드리셨어요? 궁금하다. 아 사실 저는 근데 요즘에 이번에 설에는 따로 안 드렸고 네네. 그 매달 저희가 용돈을 그 부모님께 드리고 아 그게 매달. 최고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원먼스 분에다. 예. 아하. 매달 조금 드리고. 정기적으로. 어허. 정기 네. 구독료처럼. 저는 머스트 한 달에 한 천 봅니다. 어머님한테 용돈. 아유, 아유. 드리는 거를. 네네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진짜 그 정도는 아니고 오. 진짜 저도 그냥 최대한 그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럼 500 봅니다. 아, 아니 근데 어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네네네. 어허. 부모님이 한 분이신가요? 아니 두 분. 아 예, 그러면은 그쵸. 반반 가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자 왔어요. 배수남님 예, 예. 예전에 개그맨 김명덕 씨 닮은 느낌이라고. 아 근데 저 진짜 선배님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김명덕 선배님 닮았다고. 턱이 진짜 잘 발달했다고. 근데 명덕이 형이 예전에 턱돌이로 깔아놨으니까 김구라 등등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턱 계열이네요. 네네. 계보가 있더라고요. 턱. 네네. 안나 씨 문자 왔습니다. 김혜미님, 안나 씨, 진세 씨, 새해에는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 희망. 야망 같은 거 있으시죠? 어떤 프로그램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아, 요거 좋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정말 큰 욕심이 많이 없어서 진짜 2022년도만 같았으면 좋은데. 야, 어, 야라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나도 화났어 지금. 더 해먹기 때문에 더. 야, 239만 명인데. 아니 그냥 너 때문에 쉬는 후배가 몇 명인 줄 알아? 야, 그러면은 239만 명이 또 구독을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그러니까, 5천만 명 구독자를 아, 지금 모으겠다는.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작년처럼만 이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분들이. 네네네 그렇죠. 아, 그래야지 저 부모님한테 따박따박 500씩 예 꼬낼 수 있으니까. 그럼요. 효도해야 네네. 되는데. 그럼요. 금액인데요. 예, 예 효자입니다. 효자. 네, 그겁니다. 자, 아우 네. 근데 진세 씨가 이 저 라디오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네네. 좋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그러니까 얼굴에 비해 되게 차분하다니까요. 얼굴은 되게 장난기가 가득한데 네네. 성격은 또 차분해요. 아, 예전에 되게 장난기가 많았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계속 말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어 왜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기도 아니 아까 전에는 그 네. 유명세 때문이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페이머스 아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 진세가 너무 유명해져서 네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아, 유명세 아, 때문에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죠 아 근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진짜 너무 철들면 안 돼요 아, 네. 아 이게 지금 조금씩 철드는 것 같아서 안 돼요 안 선배님은 어떻게 철이 좀 들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네네. 알려주세요 그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뭐 철 철들 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유명세가 좀 있을 때 어, 내가 좀 철이 좀 들 것 같다 네네네. 그럴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아~ 원래서부터 아 유기견 느낌이니까 네네 뭐 소집집 가든 어딜 오, 가든 오, 뭐 항상 같아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그냥 여기요 저기 혹시 저 방 없어요? 방? 난 이런 거 반대예요 거기서 왜 방을 찾아요? 거기 자기가 가서 그냥 맛나는 거 먹으면 되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쪽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건 그래. 너무 그렇잖아요. 감사하죠 맞아요 예, 예. 조심성은 필요 없다. 조심해야죠. 예, 예.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네네.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지상의 이런 일이 어떤 코너죠? 어머, 대박. 진짜? 말도 안 돼. 사연을 듣자마자 이런 탄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쇼킹한 사연들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쇼킹.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현금을 개인 계좌로 바로 이체해드린대요. 소개만 돼도 현금 5만 원. 그날 소개된 사연 중에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을 10만 원 더 계좌로 쏩니다.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의 이런 일이 꼭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은 얘기 지인이 경험한 얘기도 오케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어 진세 씨는 저기 뭐야 여기 그 성원 씨 나왔을 때 띠리띠띠띠 뭐 새소리도 내고 뭐 많이 하는데 네네. 혹시 뭐 저 목젖에서 뭐 꺼낼 수 있는 거 없나요? 목젖에서요? 네네. 아, 목젖보다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여기 이렇게 입술로 하트를 만들 수 있어요. 보이잖아요. 아, 예, 보이는 라디오. 예, 그렇죠. 입술로 그냥 간단하게 네네네네. 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말을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하트입니다 말 없이 하는 게임. 얘가 철이 엄청 들었네 예, 예. 아니 선배님 저 정도면은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근데 이거는 예. 아니 라디오에서 저런 개인기는 철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예. 이 정도면 철이 조금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정도면 거의 박재수님인데
아니, 그래도 아마 저게 어디 한번 몇 번 터쳤나 봐요. 제가 봤을 땐 네. 예전 그 전 여친한테 많이 맥힌 거야. 그러니까 먹혔던 잘 맥힌 거야.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 한 건데. 좋아하시는 네 그거. 아 좋아요, 돈들이, 좋아요. 돈들이 예, 또 예.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조땡땡님의 사연입니다. 후반 남들은 한창 연애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 괜찮은 남자도 없고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언니가 술 한 잔을 하자고 했고 술집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누군가 언니의 어깨를 툭 쳤죠. 와 진수가 여기서 다 보네. 잘 지냈지?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옆에 있는 분은 누구? 친구? 아니 회사 후배 있나야? 아 안나야 인사해. 나랑 볼까 못 볼까 다 본 오빠. 둘이 되게 친한 사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합석을 해서 술을 한잔 했는데 묘하게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저를 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언니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본 겁니다. 한번 만나볼래? 그냥 언니가 거절해주면 안 돼? 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 자꾸 귀찮게 한단 말이야. 한번 만나봐. 그 남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안나씨. 그 저랑 저 사귑시다. 제가 진짜 잘할게요. 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적극적인 고백은 처음이라 그런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안나야 너 얼굴이 활짝 폈다. 아 그래? 강민 오빠가 잘해주나 봐. 아니 그냥 뭐 그냥 되게 자상하더라고. 뭐 만약에 결혼한다면 뭐 이런 남자랑 하고 싶을 정도? 결혼? 아 근데 결혼해보면 그렇지도 않을걸?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 하루는 남친이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길래 같이 갔는데 어떤 커플이 남친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오랜만이다. 어,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이지. 진숙이랑 잘 지내고. 옆에 분은 누구? 아 예, 그 저 나중에 얘기하고. 그 저 내가 저 뭐야 따로 저 연락할게. 진숙이? 그 이름은 남친을 소개해준 선배 언니인데 왜 그 언니 안부를 묻지? 결혼식?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 그게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곧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나 저 진숙이랑 그 결혼했었어. 아니 벌써 그 7년도 더 지난 얘기야. 중요한 건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하고 딱 두 달 만에 헤어졌어. 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혼인신고 안 했으면 연애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배 언니한테도 따져 물었는데요. 둘이 똑같더라고요. 아,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그냥 6개월 연애하고 두 달 산 게 다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는 둥 결혼하면 다를 거라는 둥 그게 다 전 남편이라서 한 말이었네. 결혼신고를 했건 말건 소개시켜줄 때 둘 사이 제대로 말을 했어야지. 너 알기 전에 생긴 일인데 그걸 꼭 말을 해야 돼? 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너무 이상해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결혼했던 게 없던 게 되나요? 아 다시 생각해도 열불 터져.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사연 혼인신고 안 했으면 다냐. 지 전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 언니였습니다. 야. 우선 예, 사연 보내주신 조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쏩니다. 야. 아니 이게 진짜 야. 있는 건가? 이게 이거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우 이게 이거는 뭐 헐리우드보다 더한데요. 왜냐면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한 상태 뭐 이런 걸 다 알고 만나는 건데 이건 그렇죠. 아예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어.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도 어떻게 그런 아, 자기 전 남편을 어떻게 소개해 주지?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저 같으면 진짜
못 만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지 못 만나지. 아, 이게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리고 이 남자분도 전 부인한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참나 대단하네요. 그렇긴 하죠. 아니 두 분이 왜 결혼한지 알겠다. 그러니까 왜 그 염색체가 비스무리하네. 비슷비슷하다. 맞아요. 유유상종이네. 소개를 시켜준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너네 뭐 좀 이렇게 저게 해봐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가? 오히려? 그 여자분을? 한번 더 꺾어갖고? 에이 설마. 아,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나쁜 감정이 없고서야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예. 문자 왔습니다. 현미정님.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남자도 이상한데요. 그 여자가 그 언니가 더 이상해. 그러니까. 맞아. 진짜 진짜 지인이잖아요. 언니는 심지어 나랑. 아니 제가 세 명 다 이상하네. 아니 우리 사연자분은 그 피해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까지 이상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유현일께서 진숙이가 더 나빠. 어떻게 살아본 남자를 소개시켜 주냐.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잖아요.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수많은 인연이 있는데 왜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요? 이해합니까? 그렇죠. 어때요? 아 근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랬. 거잖아요 사실. 아 친군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아는데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거 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좀 심보가 고약해요. 그거는 알면서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연도 있는데. 그렇죠. 예예. 진세 씨는 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뭐 소개팅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팅. 아 네네. 저는 근데 따로... 아 이런 사람 만나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근데 되게 특별한 사람은 많이 없었고. 네네. 저는 보통 연애 스타일이 되게 그 조금 이렇게 당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상처받는 거? 아니 버림받는 거? 그게 아니고 그 본인 스타일을 그 리드를 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상대편 분이 리드. 네, 그래서 리드를 당하는 거죠. 저는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니죠, 지금. 약간 얘도 아까 그 남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시꺼범으로 들려가지고요, 선배님 저는요. 당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되게 리드를 당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항상 좀 누나 같은 여자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연상? 예, 네, 그러니까 연상은 아니었는데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사연 누나 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또 그쪽은 할머니 근데... 쪽이니까. 아 할머니라뇨. 아니 근데 이 사람 보면 뭐 실수 엄청하네. 아니 재미로. 너 스토리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라니.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이클 선배님. 잭슨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살았었어요. 선배님 농담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선배님 농담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요. 결혼했었죠. 예. 아니 그나저나 0953번님. 진세 씨 뭘 당하셨어요? 돈을 많이 뜯겼겠네. 돈을 혹시 또 뜯기신 적 있어요? 돈을 뜯기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내긴 하죠 항상.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아니 능력이 되면 당연히 여친을 위해서 무조건 다 쏴야죠. 내야죠. 아니 근데 능력이 없을 때도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게 더 편하죠. 지불이요? 아, 예. 아니 왜 이렇게 진행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약간 좀 이상한데. 많이 당했네. 아니, 생긴 게 이래서 그런 건가요 혹시? 쇼킹 사연 버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뜨거운 지상열 2부 시작했습니다. 쇼킹한 사연들을 만나보는 타임 시간이죠. 개그우먼 허하나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개그맨 조진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왔습니다. 네. 유현일님
진세 씨가 했던 멘트를 좀 정정해 보겠습니다. 진세 씨는요. 네네.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요. 지불이 아니라 더치페이 하는 것보다 본인이 돈 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지불 뭐 이런 것들은 사채업자거든요. 예. 네. 아, 제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네네. 아. 예. 네, 이은주 님께서 조진세 님 사과하세요. 꽃사슴을 할머니라고 하시다니요. 공개 사과합시다. 아하. 네. 한번 네. 사과. 네. 노세현 선배님 정말 진심으로 제가 아까 할머님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했던 단어 선택이었는데 그 단어 선택이 너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선배님 제가 다음에 한 번은 만나면은 정말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턱돌이들이 조금 성향이 비슷하네. 친구라도 그렇고 어떤 약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공격하는 스타일이네. 아 아니요 근데 저는 공격 웃음을 위해서 공격 진짜 못해요. 공격 못해요. 저 원래 수비수인데 죄송한데 공격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예.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조만간에 달마시안 될 거예요. 예, 여성한테 맞고서 네네. 예, 방송국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0395님 진세씨 당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많이 당하시네요. 오늘 행복하시죠? 그쵸? 라고 네. 행복합니다. 네. 여기 일단은 다 이게 두 선배님들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네. 아니 그러면 진세 씨 아까 이제 본인을 그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 네네. 좋다고 했는데 그쵸. 그래도 다시 한번 예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성이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일단은 조금 일단 예쁘시고 아,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니 외모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수영이 말씀.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외모 많이 봐요. 그럼 당연하지. 예쁘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리드를 해주실 수 있고 아니 그럼 이럴 거면 리드줄을 네네. 목에다가 아, 이게 목걸이 하네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번호 달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그냥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네. 끌어달래면 뭐 이해관계가 돼? 아니 원래 그러면 누가 리드를 하면은 그분 의견이 약간 그렇지, 많이 그렇지. 저기가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많이 네네.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제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해주면서 네네. 네네. 이게 말이 뭐 이상하네요 되게. 아니 근데 사랑을 네. 하면서 왜 본인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조금해지는구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있어서 저도 그래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제가.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왜 작아지지? 선배님 커서 그래요, 제가. 아하. 몸이 커서. 아, 몸이 커서 마음이 작아지. 예, 마음이라도 작아지려고. 아하. 예. 귀엽게 보이려고. 예. 이팅? 뭐요? 귀여운 척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근데 뭐라 그런 거예요? 보통 여성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애교를 부리거든요, 선배님. 이팅이요. 이렇게. 아 나 이티라 그러는 줄 알고. 예예. 예. 선배님 여자랑 말을 많이 안 해봐서. 아, 네네. 네. 일생 뭐 수컷들이랑 네. 얘기하니까. 저랑도 거의 뭐 1년 만에 얘기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부부의 취미는 서로에게 방구탄 먹이기였습니다. 방구탄이란 방귀가 나올 때 손을 엉덩이에 대고 있다가 방귀를 모아서 상대방 얼굴에 팍 뿌려버리는 거죠. 오예 방구탄이다 메롱. 당신 뭐 먹었어? 썩었네. 사실 나 3일 동안 화장실 못 갔지 메롱. 쏠려. 두 번째 방구탄이다 메롱. 작작해라 진짜. 저는 평소에 변비가 없어서 냄새가 진짜 약한 편인데요. 남편은 변비가 있어서 진짜 독하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였죠. 근데 우리 두 사람 왜 이토록 방구탄에 진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승부욕이 생겨서 당신 뭐 먹어? 달달한 고구마. 다이어트해? 아니 더 강하고 독한 방구탄을 만들기 위해서 수련 중이야. 아유, 그래서 되겠냐. 나처럼 5일 정도는 묵혀둬야 방구탄이 완성이 되는 거지. 5일이나 화장실을 못 갔어? 기대. 남편이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니 진짜 5일 된 방구탄은 강력했습니다. 그 묵은 방구탄을 먹고 복수를 하기 위해 몸속의 모든 냄새를 항문으로 모으고 있었는데요.
아, 좀처럼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샤워를 마친 3살 된 아들이 나체로 뛰어다니다가 으악 소리를 내더니 방귀를 끼려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급한 대로 아들의 방구탄이라도 남편에게 먹여야겠다 싶어서 먹이를 노리는 들깨처럼 뛰어갔고 빠르게 아들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는 뽕 소리와 함께 방귀를 모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뜨끈하고 이 묵직한 이 느낌? 어? 방구가 왜 이렇게 뜨겁지?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묵직하지? 왜지? 아, 야, 이게 뭐야? 아! 그리고 들려오는 3살 아들의 목소리. 엄마! 나 똥 쌌다! 뒷일은 예상 가시죠. 남편은 그대로 쓸개지까지 토해냈고요. 저희 부부는 다짐했습니다. 선서! 다시는! 방구탄 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방구탄 먹이려다가 남편 얼굴에 똥 칠한 사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지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사연, 방구탄 놀이를 하지 않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우선 예,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원 썹니다. 야, 이게 일단 이게... 와... 이게 예. 이런 거 하고 사나 진짜? 저는 아직도 남편이랑 방구를 안 터서. 아 진짜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장난이긴 해요. 남녀 사이에도 이제 말 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말이 올 때는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뭐 화장실로 가거나. 예, 아. 제가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나왔다. 그럼 서로 모른 채 해줘요. 그냥 귀엽게, 그냥 예. 귀여운. 느낌으로. 모른 채 해줘. 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도둑방구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약간 본의 아니게 도둑방구 나올 때가 있어요. 실소처럼 예, 방구 픽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아, 오히려. 예.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 어떻게 뭐 방구 텄어요? 저는 방구보다는 트름을 좀 텄었어요. 아, 서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트름을 되게 크게 하는 편이. 그럴 것 같아요, 학원이. 예, 엄청. 예, 되게 용트름으로 하는 느낌인데.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할 때. 야, 거의 악기구나. 네, 케이기네. 예, 그걸로 코카콜라도 외칠 수 있습니다. 진짜? 개인기인데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되게 궁금하다 그거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걸 터줘서 이제 그렇게 장난으로 팍 했는데 언제 한 번은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질렸구나.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진중하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는 트름 같은 거 다시는 안 하겠다. 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안나 씨 그거 좀 그 물어볼게요. 딴 게 아니고 이제 너 목숨까지 이제 사랑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남자 친구가 진짜 다 사랑스러워. 근데 네. 트름 때문에 뭐 그거에 질려서 헤어질 수가 있나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거에 꽂혀갖고 네.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모르고 사랑을 했던 거죠. 아. 근데. 사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사람마다. 그쵸. 근데 이제 진세 씨가 그걸 넘은 거지. 예, 그 정도를 넘은 거죠. 그렇죠. 그 재밌는 그런 트름 그런 거랑 좀 다른. 약간 비웃든 거죠. 예, 조금 징그러운 트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럼 안나 씨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일이랑 뭐 상관이 없는데 예. 되게 깔끔하게 봤는데 손톱에 그냥 까만 때가 쌓여 있는 거야. 저는 그런 거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같잖아요. 예, 뭔가 뭐 밭을 일구고 약간 뭔가 다른 할 일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건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선배님 손톱에 때 있으세요? 예? 아니 아까 슬쩍 팠거든요. 네네. 예. 네. 자, 노래 한 곡 소개하죠. 네. 신세아 씨. 네, 노래 그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뜨거운 지상열 쇼킹 사연 모니캐치 버라디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개그맨 허한나 개그맨 조진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만나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뮤직 결.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제부도에 펜션을 잡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겨울바다도 보고요. 그리고 아 그날 밤에 있을 두근두근 뭔가 그런 거 상상하면서 행복했죠. 그런데 저녁으로 먹었던 해물칼국수와 조개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야 우리 조금만 빨리 걸을까? 왜? 풍경 이렇게 예쁜데? 천천히 즐기면서 구경해야지. 그렇긴 한데 아, 그러니까 겨울이라 날이 너무 춥잖아. 빨리 가자. 아, 추워? 그럼 내가 겉옷 벗어줄게. 이거 입으면 따뜻할 거야. 안나야 겨울바다 너랑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도 듣기 좋고 그치? 우리 잠깐 앉을까? 제 속도 모르고 잠깐 앉자는 둥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는 둥 쉰 소리를 해대는 남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리 팔을 끌고 빨리 가자 그래도 안나야 여행이란 건 여유를 즐기려고 오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급기야 참다 못해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여유도 개뿔 씨 나 지금 쌀 것 같다고 너무 급하다고.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버리고 냅다 숙소를 향해 경보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야 같이 가. 근처에 가게라도 있으면 좋련만 숙소가 한적한 쪽이라 가는 길에 가게도 보이지를 않고 그렇다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터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했고 아 이제 살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줬던 힘을 살짝 뺐더니 더 급하게 밀려오는 그것. 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세이브. 바지 지퍼만 내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위도시 지퍼에 낑겨서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쓰나미는 밀려오고 있었고 결국 저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힘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안나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뒤늦게 숙소로 들어온 남자친구는 저의 비명에 놀라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 왜 그래? 뭔 일인데? 가라고. 걱정되니까 그러지. 왜 그러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서러움에 눈물이 터졌고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처참해진 바지를 빨고 또 빨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 괜히 서럽고 속상한 마음에 남자친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로 자버렸죠. 첫 여행인데 아무 일도 없이요. 한참을 자다 새벽에 깨서 보니까 글쎄 남자친구가 제가 빨아둔 바지를 따뜻한 방바닥에 잘 널어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민망하고 정말 고맙고 아, 남친과의 첫 여행에서 큰 걸 지리는 일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지상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사연 남친과 첫 여행에서 나는 재렸다 였습니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이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원 쏩니다. 야,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 땡땡님께 감사드려요. 네네. 남자친구가 지린 것도 아니고 네네네. 본인 지린 이야기를 보내주신다는 이 용기. 그렇죠. 네. 이 지상렬 뜨거운 지상렬을 위해서 본인이 지린 얘기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다는 거. 요즘에 그 난방비가 올라서 거기에다 보태 쓰려고 그러나 예, 예. 하반신 컨디션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성분인데 맞아요. 문자가 왔네. 예. 김현정님, 진세님,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스브스 아나운서님 같아요. 눈치 없는 남친 연기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또 뭐 어떻게 뭐 유명세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칭찬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에 되게 수줍어하는구나. 네, 거의 저기네 이 유전자 자체가 이제 쓱 라이징 선하는 햇볕이 쓱 올라오면 저 런던 포그네 쑥 안개가 뚝 떨어지네. 아, 그러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 매력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약간 조금 그 뭉게구름 같아요. 뭉게구름 느낌. 네. 여국 날씨 같다는 거죠.
야.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예. 아니 그나저나 그 생리 현상 때문에 뭐 고생했던 적 없습니까 혹시라도? 예. 아 정말 우리 남편한테 미안한데 네네. 얼마 전에 2박 3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필 제가 네. 살이 나가지고 아. 예 응가 수발을 계속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어디 나가면 화장실 이러면 걔가 그걸 다 꿰고 있어야 돼. 또, 주변에. 저기 있어. 그럼 제가 이제 도도도도도도 달려가죠. 근데 이게 또 뛰면 안 되거든요. 어허. 진짜 우리 그 사연처럼 그쵸. 빠른 걸음으로 가야 돼. 맞아 맞아. 예. 중력이 더 가해지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저 인생 반쪽 만났는데 사람이 좋더라고요. 예. 회식 때 잠깐 왔었죠. 예.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착해요. 화장실을 어허. 찾아줘요. 그렇게. 야, 착하다 진짜. 원래 그 성인의 그 하반신 수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 굉장히 어렵죠. 네네. 예, 수발을 그렇게 들어줘요. 보조용품도 있고. 저보고 기적일 차라는 건가요? 아니요. 한나씨 오늘 그 사연들을 그 소개했죠. 네. 예, 1번 2번 3번. 첫 번째 혼인신고 안 했으면 다냐. 지 전남편 소개해준 선배 언니. 두 번째 방구탄 놀이를 하지 않게 된 사정. 세 번째 남친과의 첫 여행에서 나는 지렸다. 이 세 가지 사연 중에 10만 원을 더 총 15만 원을 받게 될 쇼킹 넘버원 사연을 열렬히들이 뽑아주세요. 광고 듣는 동안 어떤 사연이 1등이다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뜨상 선물 쏠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죠.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 광고 듣는 동안 의견들 많이 왔죠. 안나 씨. 0911님 저는 2번을 밀어볼게요. 애기 키우면 덩사고는 너무 많아요. 오늘도 육아맘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진세 씨. 네, 그리고 나우지 님께서 1번 지 전남편 소개해준 선배 언니 진짜 충격 그 자체.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군요. 라고 해주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이네.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과 네. 전쟁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없는 일이라고 또 하기에는 또 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지니까 그럼요. 인생은. 이계희님 허한나 씨 사연을 너무 잘 읽으신다. 잘 못 읽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읽으신다.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3번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최오키님께서 3번이요.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서 공감돼요. 저도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유,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3번. 맞아요. 급등은 예. 급등은 그쵸. 힘들어요. 맞아요. 자 의견들이 참 예 팽팽했는데 드디어 1위가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5만 원에 10만 원 더 총 15만 원 받으실 쇼킹 넘버원 사연은요 안나 씨 발표해 주시죠. 바로 1번 혼인 신고 안 했으면 다냐 지 전남편 소개해 준 선배 언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보내드리면 항상 예. 찜찜해요. 예. 그렇죠. 예예예. 예. 왜요? 왜 찜찜해요? 네. 예. 축하드린다는 네네네. 이 멘트가 예. 약간 예 좀 겉돌죠. 어찌됐든 예 축하드립니다. 10만 원 더 가니까요. 예. 네. 현금 10만 원 더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1등 사연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물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지상에 이런 일이 예 진세 씨 함께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했고 새해부터 네. 그 덕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네네. 원래 보통 꿈에 덕 얘기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2023년도 저희 세 분 이렇게 세 명 다 모두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덕사연 때문에 지금 꿈 꿈 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네. 꿈 같아요 지금 되게. 아 지금 덩 꿈꾼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앞에 있는 게 너무 꿈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너무 그래. 재밌었습니다. 정말. 아 고마워요 네네네. 진세 씨.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나 씨 어땠어요? 아 우리 진세 씨랑 처음 이렇게 입을 맞춰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친구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원훈이보단 훨씬 낫네요. 예예. 네. 네네. 자 이보다 더 쇼킹할 수는 없다. 기정초풍할 만한 이야기들 뜨거우면 세상에 홈페이지 들어와서요 예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현금 씁니다. 어, 근데 문자가 또 왔네요. 어, 문자 왔어요. 0956님께서 네네. 진세 씨 괜찮아요? 라고. 괜찮아요? 네. 라는 뜻이 어떤 괜찮아요? 아, 오늘 좀 한 시간 힘들지 않았냐. 오늘, 아, 근데 지금 저 겨드랑이는 다 젖긴 했습니다. 확실히 다 젖었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아, 집에는 갈 수 있는데. 네. 아니, 술 안 먹었는데 그냥 1577 불러드릴까? 어, 그래도 되겠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되겠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안나 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3부에서 뜨영 초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